네. 오늘은 이제 천수경에 계속 이제 하겠습니다. 천수경의 이제 별귀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10가지 명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타 삼존 부처님에 대한 이제 귀가 나오면서 그중에 이제 특별히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천수천한 천수경 자체가 관음 신앙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10대 명호가 나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또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천수경 있다 보면 한 부분 있죠.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또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나무 여의륜 보살 마하살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나무 하면 이제 돌아가 의지한다 귀의한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라는 큰 어떤 큰 보살님께 이제 돌아가 의지한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모든 부처님의 명호와 보살님의 명호는 이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진리 하나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이제 말을 드립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관한다는 거죠. 세간의 음성을 관하는 보살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세간의 음성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 그 소리들을 관세음보살님은 다 하나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관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도록 이끌어주고 또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요.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세간의 음성을 관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모든 부처님의 그 경전에 있는 모든 가르침은 아, 저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구나. 또 부처님 이야기를 보면 아, 부처님의 이야기구나. 또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거는 저 서방정토에 있는 극락세계 이야기구나. 또뭐 유마경을 보면 아 옛날에 그 옛날 유마거사가 살때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불교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바로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는 단 하나의 진실,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단 하나의 진실을 언제나 가리키고 있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의 부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딴 세상 이야기, 딴 사람 얘기, 저 멀리 있는 딴 부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이라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얘기한다. 내가 내 마음 속에 온갖 번뇌망상이 올라오잖아요. 하루에도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온갖 상황 따라 경계 따라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하면 좋았다가 비난하면 괴로웠다가 자신이 그 마음속에서 온갖 좋고 나쁜 막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이 분별심들이 올라오는 이 생각이 올라오는 이게 바로 세간의 음성입니다. 세속적인 음성 즉 분별심이 바로 세간의 소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수많은 분별한 생각들, 온갖 망상들, 그게 바로 이 세간의 음성인데,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뭐냐면, 이 세간의 음성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거든요. 우울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나는 너무 우울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우울하구나. 나만 이렇게 괴롭구나. 해서 막 침체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괴로운 사람,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괴롭다라는 것을 동일시해버려요. 나라는 존재는 괴로운 존재라고 동일시해버리고 그걸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힘들고 괴롭고 아픈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세간의 음성일 뿐이란 말이죠. 분별 망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생각은 그냥 인연 따라 무수히 올라올 뿐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아무 맥락도 없고 아무 뭐 이유도 없이도 그냥 부스스 올라오기도 하는 것이죠.
엄청 착한 사람도 인연 따라 갑자기 엄청나게 악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하고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연 따라 올라오거나 때로는 맥락도 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혹은 내 번뇌망상 때문에 이 아상이라는 나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그 욕심, 욕망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온계공이라고 해서 오온이라고 하는 몸뚱이와 정신, 내 마음과 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 공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마음속에서 온갖 번뇌망상이 올라올 때 막 화도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외롭다는 생각도 올라오고 우울하다는 생각도 올라오고 왜 내 자식들은 나한테 이렇게 못할까? 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할까? 나를 왜 존중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울고 웃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올라오는 그 세속적인 음성,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관하라는 건데 이 관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언제나 관하라는 말은 지관과 함께 쓰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보라는 거예요. 멈추어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보라는 겁니다. 즉 관한다라는 것은 보긴 보되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판단 분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 우리 중생들은 있는 그대로를 왜곡해서 내 식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왜곡해서 보는 사람이 중생이고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걸 정견이라고 하죠. 우리 중생심은 사견이라고 하고요. 삿된 사사로운 생각 개념이 입혀진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간의 음성을 관하는 보살이다. 다시 말해 나로 돌아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세속적인 생각들, 분별망상,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생각들을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자,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찰하는 자, 지켜보는 자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누가 윗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마디 했다. 그러면 생각이 막 온갖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찍혔나? 이 온갖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낼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순간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얘기를 했구나. 아, 내가 이 일을 잘못했나 보구나. 해서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아주 근원적으로 미워하나 보다. 딴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뭐 온갖 생각을 막 몰고 몰아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하면 내 근원, 내 본질로 돌아갑니다. 이게 나무고요. 그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 세음, 세간의 음성,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세속적인 그 소리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보살 마하살이 되어야 한다. 보살 마하살, 이것은 그야말로 수행자, 내가 깨달음의 뜻을 둔, 발심을 둔 존재를 이제 보살이라고 합니다. 발심을 금강경이나 반야경에 보면 중생이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을 하면 그 사람은 곧 그때부터 보살 마하살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관세음보살님처럼 깨달음의 근처에 간 사람만 보살이 아니라 누구나 보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살님들한테 보살님 보살님한 호칭이 붙은 것도 이제 그것 때문이죠. 관세음보살님의 관음경이라는 이제 법화경에 있는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보면 만일 누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염한다면 염불한다면 그가 행여 화재가 일어나서 타는 불 속에 있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리니 이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의 말미암은 까닭이다. 그리고 또 만일 누가 홍수 속에서 표류하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른다면 그 보살님의 위신력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머지않아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이가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지성으로 부른다면 그네들이 쥐고 있는 칼과 또는 막대기가 산산조각 부서져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혹은 야찰들과 나찰들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지성으로 부른다면 그 많고 많은 악귀들이나 독살스러운 악귀들이 독살스러운 눈초리로 염불하는 사람들을 흘겨보지도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그들을 해칠 수가 있겠는가? 또한 다시 어느 누가 죄가 있건 죄가 없건 수갑이나 족쇄로 채워지고 몸이 묶여 있을지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른다면 수갑과 족쇄가 모두 없어져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이 관음정은 관음경은 너무 약간 좀 뻥 아닐까? 내지는 혹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야,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힘든 일만 있으면 관세음보살님 이름만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야, 이거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설마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이런 걸 다 도와주겠어? 내가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는데도 도와주지도 않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온갖 분별심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의 그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음, 세간의 명호를 관한다, 즉 내 마음을 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게 내 바깥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면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되찾으려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별망상만 없애면 되거든요. 분별망상을 어떻게 없애느냐? 세간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관하면,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관하고 바라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른다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름으로써, 쉽게 말해서 막 타는 불 속에 막 있거나 떠내려가는 물 속에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혹은 누가 와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겁박할 때 얼마나 정신없고 막 정신이 혼이 빠져버리겠어요? 정신없이 막 살려고 막 아둥바둥 아둥바둥 치면서 온갖 그냥 정신없이 아둥바둥 하다가, 관세음보살님을 관한다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운다는 것은 막 정신없이 막 하다가 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겁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도둑 속으로 들어가도,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다고 하듯이, 순간 이 순간 정신이 막 혼란스럽다가 갑자기 딱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가 분별심 속에 사로잡힐 때는 분별의 자아, 즉 가짜의 나, 이 아상이라는, 에고라고 하는 이 가짜의 내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업대로, 내 나라는 아상이 지닌 업대로 업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관한다라는 것, 이것을 뭐 일각에서는 명상이라고도 부르고 뭐 윗바사나라고도 부르고 이것을 수행이라고도 하죠. 있는 그대로 관하고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하게 될 때 내 번뇌망상에 오염된 생각이 일시에 사라지고 그 순간에 순식간 고요해지거든요. 내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대로 부처의 자리입니다. 번뇌망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 뿐, 그래서 번뇌망상에만 순식간 노연하게 되면 그 순간 내가 바로 부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바로 부처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의 자아를 가진, 이 몸뚱아리를 가진 개체적인 나가 아니라, 아상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온 우주 법계와 본성에서 둘이 아닌 하나로 통해 있는, 그 우주 법계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돼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법계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아지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무아가 딱 돼버리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 이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으니까 저놈이 나를 공격할 거야, 이거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둘로 쪼개놓지 않습니다. 둘로 쪼개지 않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별을 넘어서는 순간 내가 우주 법계와 하나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실제 살아가다가 이렇게 무아지경이 되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같이 내가 나 자신과 하나가 되는, 분별망상이 딱 멎이고 오로지 나 자신과 딱 하나가 돼서 나다라는 아상이 딱 놔버려지는 그런 무아지경의 어떤 상태? 그런 상태에 종종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 관세음보살님의 관음경 속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말이 돼?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뭐 TV, 신문이나 이런 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엄마가 키도 조그마하고 호리호리한 엄마가 두 눈에 보는 앞에서 아이를 이렇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막 엄마하고 뛰어오다가 갑자기 골목에서 확 튀어나온 차에 갈려서 자기 아이가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그때 이 엄마가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 차 한쪽을 번쩍 들어서 아이가 빠져나올 때까지 버텼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엄마의 힘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엄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가서 들어보라 하니까 꼼짝도 안 하고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은 그 들었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건 이건 분별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세간의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 자식이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이걸 들 수 있다, 들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 생각으로 가서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한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내가 자아를 초월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무아지경. 내가 나의 힘을 완전히 초월해버립니다. 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 내 근육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이 근육이 버틸 수 있는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데 신기하게도 인간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자신의 어떤 근육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서 유튜브를 검색해 봤더니 어떤 인부 한 분이 자신의 동료가 이 얕은 이제 개울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 작은 헬리콥터가 와서 이걸 하다가 그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 동료를 이렇게 내리눌렀습니다. 근데 그 헬기 그 몇 천몇 킬로인가가 넘는 그 헬기의 한쪽을 사람 옆에 누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이걸 한쪽을 들고서 버텼다고 그래요. 그거 보니까 그걸 이렇게 들고서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순간에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뿐 아닙니다. 그 이 운동선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던 때가 있답니다. 뭐 축구선수 뭐 펠레인가 축구선수가 그 경기가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야말로 혼자서 헐헐 날아가던 그런 경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경기 끝나고 나서 했던 인터뷰를 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희한하게도 전반이 끝나면서부터 후반이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딱 모드가 바뀌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죠. 야 어떻게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뛰어도 하루 종일도 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시야가 평소에는 이렇게 보는 시야만 있었다면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완전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 신기하게 그날따라 어떻게든 내가 마음 낸 대로 다 되더라는 거죠. 내가 아닌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운동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카레에서 하던 사람도 보면 그 1등 하던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전체적인 어떤 삶 전체가 나를 압도하는 것 같이 느끼면서 내가 없는 것 같이 무아지경을 느끼면서 갑자기 내 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앞서가고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순간에 어떤 자신도 모르던 그런 순간에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상하는 사람들의 어떤 뇌파를 연구하고 이러는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명상을 하던 사람이 그러한 무아지경 속으로 자주자주 빨려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평소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번뜩이는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어떤 학자는 이런 걸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 우주의 근원의 그 파장을 보니까 7.8Hz인가 하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의 파장을 보니까 그것도 7.8Hz였고, 이 이 우주 전체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근원적인 에너지를 보니까 7.8Hz에서 진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신유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놀랍게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순간의 파장을 보니까 7.8Hz였다. 근데 그 7.8Hz라고 불리는 그 헤르츠가 우리가 무아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의 어떤 헤르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심지어는 그 파장으로 움직이도록 어떤 에너지를 넣었더니 순식간에 그 사람의 몸이 낫더라. 이런 것까지도 밝혀지는 이런 그 연구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좀 더러 경험을 했었거든요. 뭐 꼭 이런 것까지가 가지 않더라도 저는 실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불렀을 때 그 꿈속에서, 현실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인 신심이 있었을 때죠. 제가 혼자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제 자취방이 이게 가려면 학교에 너무 이제 돈이 다들 비싸니까 이제 제일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싼 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산 하나를 넘어가면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 산 하나를 넘어갈 때 거기 공동묘지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꺼려하고 그랬는데, 산 하나 넘어가서 저희 이제 그 자취하는 집이었는데, 거기 한 네다섯 명이 거기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밤 되면 친구들이, 그 자취하는 친구들이 다들 집에 가고 이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괜히 막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제가 이제 심하게 이렇게 뭐 가위눌림 같은 것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위눌림을 당하면 뭐가 막 나를, 형체가 보일 듯 말 듯한 형체가 나를 막 누르는 것 같고, 막 짓누르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버텨내려고 이거를 막 없애려고 막 눈을 뜨고 막 발악을 해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이제 제가 그 법화경 강의를 듣는데, 법화경 강의를 하던 그 교수님께서 그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내가 저도 모르게 이게 딱 와닿았는지 저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은 자다가 갑자기 가위눌림이 확 왔습니다. 근데 막 버티다가 어느 순간 한 생각, 그냥 한 생각 문득, 아 내가 왜 이렇게 버티고 있나 하고, 죽일람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힘을 쫙 빼고, 이놈이 누군가 하고 그냥 힘을 쫙 뺀 채 얘가 나를 어떻게 잡아먹나 어떻게 죽일래나 하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하, 관하면 된다고 했지 하고 순식간이었어요. 아주 순식간에 아차 하고 나서 탁 관하는 순간 갑자기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일시에, 순식간에. 그 이후에도 보니까 제가 두려움에 떨 때는 이게 여지없이 나를 내리누르다가 그냥 두려움을 탁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은 채 탁 관하고 있는 순간 그런 일들이 완전히 눈초같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현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머릿속에 관념, 허망한 망상, 나라는 걸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걸 쥐고 있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온갖 두려움이나 분별, 망상,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것까지 완전히 내려놔 버려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턱 맡겨버리기 시작하면 두려운 일들이 탁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거짓말 같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 당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서 벌어진 일인데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줄까 싶기도 하단 말이죠. 그럼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질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우주 법계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과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턱 내맡겨 놓으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가 내 삶을 살려주고 있는 것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확 내맡기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자기 부처가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다음은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이것은 이제 처음에 두 분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협시 보살이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협시 보살님 명호를 한 분씩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이 대세지 보살은 관세음 보살님과 다른 보살님이시고 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는 관세음 보살의 10대 명호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관세음 대세지 보살님 명호를 먼저 불러주는 것이죠. 대세지 보살님이라는 것은 세라는 것은 세력 이런 것이고 지는 말 그대로 그 큰 어떤 그 세력에 이르는 어떤 보살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떤 큰 위력, 위세와 크나큰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중생들을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님. 그래서 그 큰 힘 그리고 뭔가 세력이 가득하다 이런 어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어떤 개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힘으로 가득 찬 보살이라고 불리는 분이 어떤 대세지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좌측에는 크나큰 자비심으로 가득하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우측에는 큰 힘과 지혜로 가득하신 대세지 보살님 두 분을 좌우 협시 보살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힘, 본래 지혜, 본래 능력, 본래 자비심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의 보살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가 나옵니다.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이 천수보살도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은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이 있는 관세음보살님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관세음보살님은 천개의 눈, 이건 천개라는 건 꼭 천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눈과 천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 무수히 많은 손과 무수히 많은 눈으로 일체 중생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괴로움을 다 보고 있고 눈이 많아서 무수히 많아서 또 그 모든 이들의 괴로움을 다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이 한 분밖에 안 되시는데 그분이 너무 바쁘셔서 내가 아무리 관세음 보살님을 불러도 나보다 더 많이 부르는 저 사람을 도와주지 나를 먼저 도와주겠어? 나를 설마 도와줄 수 있을까? 바쁘실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한 분의 보살님이면 그게 가능할 텐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될 텐데 관세음 보살님은 이름이 관세음 보살님일 뿐 내 안에 있는 관세음 보살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하나인 그래서 일즉다 다지길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것이 그대로 하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눈과 무수히 많은 손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염할 때, 즉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할 때 관세음 보살님은 언제나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짠하고 나타나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생들의 마음을 보고 있고 항상 손으로 자집의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일랑 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중생들을 어루만져주시고 계신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본래의 능력 그것은 그 언제도 외면받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소외당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이게 종교를 잘못 보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 부처님 방식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계율을 잘 지키고 절에 열심히 나가고 부처님께 보시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부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보시를 조금 못하고 돈도 조금 못 벌어서 돈이 별로 없으니까 보시도 별로 못하고 내가 부처님 시키는 대로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잘못도 저질렀고 난 허물도 있는데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겠어? 심지어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절에 오기를 꺼려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절에 오면 부처님한테 혼날까봐. 부처님은 그런 차별상 분별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그 무한한 자비처럼 그러니까 어머니 같다고 하고 불자 아버지 같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외면하지 않듯이 그러니까 앙굴리마라 같은 99명을 죽인 천하의 살인범도 부처님이 교화해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부처님의 자비심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완전, 그래서 대평등이라고 하죠. 대평등심. 그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질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나는 열심히 절에 나갈 필요도 없나? 절에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그만큼 내 안에 분별심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더 빨리 내 안에 있는 참나가 본래의 어떤 자성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부처님, 똑같은 불성이 있고 똑같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과 가피력이 있다. 그 다음에 나무 여유륜 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여유륜 보살이라고 불립니다. 여의라는 말은 여 같을 여자 뜻 의자인데 뜻대로, 뜻과 같이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륜이라는 것은 바퀴의 륜인데 우리 법을 전하는 것을 이제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런 어떤 표현을 씁니다. 끊임없이 굴러가는 법륜,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처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뜻한 바대로 여의하게 뜻한 바대로 법륜을 굴리게 된다. 즉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중생들의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인데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생심과 열애심이라고 해서 중생의 마음과 열애의 마음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은 둘이 아닌 한 마음이거든요. 중생의 마음과 열애의 마음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생의 마음 쓴 바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현실세계가 인과응보의 현실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열애심에 대해서는 내가 열애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뜻을 품고 깨달음에 대해서 뜻을 품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속의 뜻을 품게 되면 세속적인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참된 법신 법성에서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현실세계의 에너지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만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쁜 쪽으로 인과응보를 몰아가서 나쁜 쪽으로 에너지를 강하게 쓰면 나쁜 쪽으로 일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도 보면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성취하잖아요. 좋은 일의 에너지를 많이 쓰면 좋은 쪽으로 또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가 되는 건 똑같아요. 왜? 마음먹은 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선인 성과 악인 악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쁜 쪽으로 에너지를 강하게 쓰면 나쁜 일이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선한 쪽으로 에너지를 강하게 내면 선한 쪽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인과응보의 법칙,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단 선한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과보를 받겠죠. 나쁜 쪽으로 성취를 하게 되면 나쁜 쪽으로 성취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습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성취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성취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이 되지도 않는데 이 우주에서 나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저것을 과도하게 어떻게 남들 것을 뺏고 싶거나 갖고 싶다 과도하게 집착하고 욕망하면 그건 뭐 어쩌지 하다가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는 하다가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한 10년 20년 들키지 않고 성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 과보는 분명하게 받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과보를 받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선과 악 전체를 놔버리면 진리대로 간다는 것이죠. 진리대로. 그래서 이 현실세계에서도 현실세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거나 혹은 현실에서 우리는 현실세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세계도 같이 살면서 동시에 출세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세계도 인과응보의 세계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세계의 법칙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뜻하는 바가 있다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됩니다. 과도하게 집착 없이 그것을 마음 낸 대로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거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고 간절히 바란다면, 간절히 바라기만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고 누구를 괴롭히지 않은 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겠죠. 내가 조금 더 복력이 된다면 될 것이고 또 안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결국에 간절히 바라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건 내 인연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고 턱 내맡겨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간절히 바라는데 집착하면서 바라면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내가 현실에서도 뜻하고 원하는 게 있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간절히 바라면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여기 신중단이라는 방편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사람이 부처님 전에 촛불을 켠다면 이 신중단에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 내가 돈 좀 벌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내가 진급도 해야 되겠고, 내가 자식이 대학교도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신중단에 대고 기도하고 그 기도 성취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 현실 세계에 대한 법칙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세간을 뜻하면 출세간이 이루어지고, 세간을 뜻하면 세간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여의륜이라고 해서 여의, 뜻하는 바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 뜻하는 바대로 삶의 바퀴는 언제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굴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여의륜 보살 마하살, 우리가 바로 여의륜 보살이기 때문에, 내 삶을 주도하는 여의륜 보살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삶을 그렇게 주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